네, 오만한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파마 리서치와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조호진 타큐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준환으로 너무 유명한 그 파마 리서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운영 자금 등 이제 2천억 원 정도가 필요했나 봐요.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슈가 이후 폴리시 컴퍼니가 파마 리서치에 2천억 원을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기로 했다. 이 이슈를 좀 다뤄드릴 텐데 우선 폴리시 컴퍼니가 예. 그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 관계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유상증자라는 건 일단 주주들이 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갖고 있던 주주 입장에서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그쵸. 일단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이제 기분이 좋을 만한 건 뭐냐면 해당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갖고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또하면 새로운 사업을 뛰어들겠다, M&A 하겠다 이러면 그나마 기분이 덜 나쁘고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동을 해서 주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2천억 유상증자는 사실은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데요. 2천억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파마 리서치의 주력 상품인 이제 리주란이 해외 마케팅과 해외 제휴를 하는데 쓸 것이고,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자체에 이제 해외 어떤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M&A를 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파마 리서치가 밝혔기 때문에 다른 유상증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이 이제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파마 리서치 2천억을 갖다 투자하는 데를 보면은 이제 폴리시 컴퍼니로 나와 있는데 자본금이 이제 빨간 줄로 표시된 거를 화면에 보이죠? 예. 자본금이 이제 1,43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86만 원 정도 되는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186만 원이요? 어떻게 예. 1,430달러. 예. 1,440. 우리나라도 한 186만 원 정도. 186만 원. 예. 예. 어떻게 2천억을 조달하느냐? 그런 점에서 페이퍼 컴퍼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이 공시하고 다른 공시 보면은 이 폴리시 컴퍼니의 소재지가 나오는데 소재지가 몰타예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나라 공시에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생각외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2천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오니까 물론 돈이 들어오겠죠. 돈은 들어오겠지만 일단은 약간 좀 마음이 개운치 않은 건 있다. 왜냐면은 정식으로 해외 유수 기관이 만약에 파마 리서치에 2천억을 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페이퍼 컴퍼니가 들어온다 보니까 돈은 들어오겠지만 야 이거 뭐가 좀 다른 게 있지 않나라는 이제 의문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이고 그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2천억을 파마 리서치가 유상증자 하기로 했는데 이걸 일반 주주들에게 이제 분담하지 않고 2천억을 누구에게 이제 받을 거라고 이제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3자 유상증자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또 다른 공시인데 그 페이퍼 컴퍼니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폴리시 컴퍼니의 국적이 나와 있습니다. 국적 이제 화면에서 좀 작게 볼 수 있는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에 몰타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라는 건 이제 뭐 바베이도스, 바하마제도 이런 데와 같이 세계 유수의 페이퍼 컴퍼니의 천국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그 아주 목적이 나쁜 용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거기 조세 피난처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려다 하면 이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세금을 갖다가 줄이려 하는 거지 내가 사기를 치려는 건 아니다. 이런 맥락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타에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건 생각과는 다른 용도로 이제 쓰여주겠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그 폴리시 컴퍼니에 2천억을 받는데 2천억을 받는 곳에 국적이 몰타다. 몰타. 이거는 이제 아시면 네.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소재지 몰타, 이 조세 네. 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걸 조금 이후에 좀 말씀드릴 거고 네. 일단 그 페이퍼 컴퍼니 쪽에서 이제 받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유럽계 사모펀드 운용사 네. 네.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CBC 캐피털이 설립한 그 특수 목적 범위로서 페이퍼 컴퍼니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유상증자 하면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딱 뜨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데 요거는 예, 좀 다를지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휴 형태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뭘 제휴할 건지 그러니까 리주란 요런 거는 할 거는 알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제 파마 리서치의 킬러 아이템은 이제 리주란인데 리주란, 예. 리주란이 이제 한국에서 엄청 잘 팔리니까 사실 여성의 이제 그 이쪽 그 뷰티 업계 용어로 이제 스킨 부스터입니다. 그 여성 미용을 갖다가 스킨을 갖다가 이제 피부를 갖다 좋게 하는 건데. 아마 시청하신 분들이 의무량으로 직접 써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집에서 사모님이 나 리주란 맞고 와서 리주란 발랐어 이렇게 이제 이용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는 한국의 여성들이 이렇게 효과가 크다면 굳이 한국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그 여성들이
자기가 더 예뻐지고 싶은 욕구, 거기에 소비를 갖다가 하고 싶은 욕구는 전 세계가 다 많으니까.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유럽으로 전 세계를 확대하는데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래서 CVC 캐피탈이라고 손을 잡고 거기서 2천억을 갖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CVC 캐피탈이라는 것이 사실은 굴지에, 유럽의 굴지에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맥락에서 그 CVC 캐피탈을 선정했다는 것이 이제 파마 리서치의 설명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만약에 향후에 실적으로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이제 리쥬라니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팔리게 된다면 하나의 제품을 갖고 세계 곳곳에서 팔리게 되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이 몇 단계 점프하게 됐죠. 이거는 향후 이제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이제 좋은 것도 호재다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물광주사, 연어주사로 이제 입소문을 타게 됐고, 예. 그리고 최근 기사도 보니까 그 카다시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글로벌 셀럽이 그렇죠. 예. 연어 정자를 시술했다, 피부에 맞았다, 예. 이러면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도 들썩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리쥬란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유럽 쪽에 손을 벌렸고, 거기에 이제 파트너 회사를 맺은 제휴한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예. 나타난 거고,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통상의 유상증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예,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몰타를 통해서 거쳐온다는 게 약간 마음이 좀 개운치 않은 게 있고 아, 그 소재지 조상, 예.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요? 또 하나는 예. CVC 캐피탈 자체도 국적이 룩셈부르크예요. 근데 룩셈부르크도 유럽의 유명한 이제 조세 피난처거든요. 예. 그 소규모 국가인데 소규모 국가가 GDP가 엄청 높아요. GDP 높은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룩셈부르크가 이제 관광 수입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세 피난처 역할을 톡톡해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룩셈부르크에 가서 페이퍼 컴퍼니 세워요. 예. 그러면은 결론 요약을 드리면은 파마 리서치가 이번에 받는 2천억은 조세 피난처에 있는 곳이 또 다른 조세 피난처에다가 페이퍼 컴퍼니 세운 다음에 거기서 2천억을 들어오니까 두 단계를 거쳐서 파마 리서치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세 피난처 두 단계 거쳐서. 그런 점이 약간 좀 마음이 개운치 않다라는 건 알 수가 있고, CVC 캐피탈은 이제 뭐 많이 알려진 데는 아닌데, 제가 공시를 갖다가, 저희 회사 공시를 갖다가 검색할 수 있어서 그 도구를 활용해 보니까, 예전에 이제 CJ그룹에도 제휴한 적 있고, 그 다음에 한진에도 제휴한 적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처음은 아닌데, 이력은 있네요, 이력은. 예? 이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 처음 보는 어떤 금융기관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어쨌건 소재지가 룩셈부르크라는 자체도 약간 개운치 않은데 이 그러면 거기서 받아도 될 거를 룩셈부르크에서 받아 바로 받아 될 거를 굳이 몰타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거기서 또 건너서 받으니까 그럼 뭔가가 또 숨기고 싶은 게 있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2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CVC 캐피탈의 자산 260조 원이니까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유럽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운치 않은 점은 두 군데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조세 피난처 통해서 들어오니까 약간 개운치 않은 점이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시해 보시면서 2천억을 바탕으로 파마 리서치가 세계 곳곳에서 리쥬라니를 딱 판매하기 시작하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나올 거, 뉴스도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동시에 파마 리서치의 주가와 매출이 점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조세 피난처도 물고 물고 두 단계를 거쳤고 사실 이런 데가 금융 서비스, 암호화폐, 블록체인, 온라인 게임 이게 좀 인기 사업하려고 예. 하는 이들의 인기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약간 좀 찝찝한 구석이 있다 예.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그렇죠. 보니까 예. 그리고 이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또 뭔가요 그거는? 두 단계를 네. 거친 것도 특징인데 보통 유상증자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예. 나한테 투자를 해주세요. 그렇게 투자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쵸. 그다음에 예. 또 다른 투자를 했을 때 주가 만 원이었는데 설명을 막 합니다. 설명을 해서 우리 회사 호재가 뭐뭐뭐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돈이 자금을 투입하시면 최소 1년 반이나 2년 반 지나서 주가 30% 올라갈 겁니다. 라는 걸 쭉 설명을 해야지 그분들이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데 떡고물이 떨어져야죠. 예. 예. 거금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물론 이제 유상증자를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경영진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기존 경영진들과 얘기를 하면서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인 입장을 보겠지만 그러나 별개의 주주입니다. 만약에 천억을 태웠다. 그러면 천억을 태웠을 때 별개의 주주인 것이지 별개의 주주라는 거는 주총이나 주요 의결권에서 나는 단독 거기에 의결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파마 리서치의 2천억 유상증자 특징이 뭐냐면 그 전체적인 주주에서 현재 정상수 대표로 대변되는 최대 주주의 연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가 심지어 공시에 뭐라 하냐면 파마 리서치에 공동 의견까지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상 그 2천억을 태웠지만 2천억 갖다 투자했지만은 파마 리서치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정상수 대표가 자신의 의결권을 처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게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개별적인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한번 아 이게 좀 이런 유상증자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라리 유상증자를 거액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거액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해당 그 지분을 갖다가 이제 투자한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조만간 이사회로 참석하기로 했다. 공식화된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갖다가 투자를 했는데 아 나는 그 CVC 캐피탈 입장에서는 정상수 대표를 믿으니까 내가 의결권을 갖다 행사하지 않고 정상수 대표한테 의결권을 갖다 위임하겠다. 이런 사실은 유상증자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특이하고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주주 명부를 보면은 정상수 대표와 같은 편입니다. 이거를 고치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아예 공식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네. 앞서서 이제 잠시 언급해 준 게 그 뭐 투자를 할 때 떡국물이 떨어져서 거기에 하니까 네. 네. 뭐 이후에 뭐 이자를 받는 그런 셈도 합법한데 이번에는 네. 배당금? 네. 이런 거를 조금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것도 얼마나 더 일반적인 유상증자하고 좀 네. 특이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우리가 유상증자로 많이 알리는 게 메디닌이라고 해가지고 CV, 그러니까 네. 전환사채라든지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이제 하나의 채권 그렇죠. 성격을 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네.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이제 내가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받고 예. 그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내가 이걸 보통주로 전환할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는 ICPS라고 해서 상환 우선 전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CW, BW와 비슷한데 뭐가 다르면 이자를 받지 않아요. 이자를 받지 않은 대신에 대신 나는 그 CVC 캐피탈은 뭐라고 약정을 맺은 거냐면 나는 배당을 달라. 그 앞에 있는 P가 우선이네, 그 프레퍼의 그 스톡이거든요. 프리퍼 스톡이 PS인데, 우선주는 다 아시겠지만은 보통주보다는 더 배당을 많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그 CVC 캐피탈이 파마 리서치에 들어가면서 ICPS로 들어가는데 파마 리서치가 보통주 배당을 할 때 보통주 배당보다는 1%를 더 받겠다. 1%가 사실은 에이, 뭐 작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을 넣는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의 어떤 배당을 받기로 했다. 배당률이 4%다. 그러면은 ICPS로 들어간 그 CVC 캐피탈은 5%를 받는 것입니다. 아, 1% 얹어서 주겠다. 그렇죠. 이게 예. 약속된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 2천억에 1%면은 20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2천억이 다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사실은 나쁘지 않은 파마 리서치에 2천억을 넣었을 때 CVC 캐피탈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받는다. 라는 걸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특이하다. 보통 이자를 받거나 그다음에 상장 차익에 대해서 주가 그 당시 상장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이제 들어가는데 뭐 그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나중에 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 이자 대신에 배당을 받겠다는 것은 파마 리서치의 앞으로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파마 리서치가 사실은 배당에 대한 의문은 없습니다. 그 우리 모의하신 분들 계신데 배당을 많이 해서 좋은 회사처럼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자본금을 갖고 추가로 투자해서 지금의 자본금보다 리턴할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이 없을 때 배당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배당을 하지 않고 내가 더 신사업을 벌여서 더 많은 그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면 배당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배당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가 이런 ICPS를 갖다 집어넣었던 것은 파마 리서치 앞으로 배당을 잘 할 것이고 배당을 잘할 테니까 거기에 보통주보다는 1% 더 받겠다는 것이가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들어갔다. 이 점도 사실은 통상의 유상증자하고 좀 다르다. 이것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ICPS라는 건 상환, 예, 전환 우선주. 예, 예. 그래서 뭐 CW, BW 이런 걸 좀 비슷한데 예. 그 두 종류는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 요거는 배당을 얹어서 받는다. 예, 예. 이렇게 인식하면 되고 지금 투자를 받는 곳이 페이퍼 컴퍼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일반 유상증자는 확실히 다르다. 하지만 이제 파마 리서치는 2천억 원의 유상증자는 일단 성공해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 오늘 좀 소폭 내리는 흐름들은 보이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인데 3분기 실적 잘 나왔잖아요. 예, 엄청난 네. 실적이었죠. 그리고서 예. 이런저런 잡음도 나오고 일단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실적이 뭐 대충 호실적 나올 걸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주력 상품이
그 HBM3를 납품을 HBM에서 설명을 드리면 HBM3는 8개의 DRAM 웨이퍼를 갖다가 붙여야 돼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붙이는 공정을 갖다가 SK하이닉스의 지금까지 거의 독점으로 예. 그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그 생성형 AI의 생태계를 보면은 대장주는 이제 생성형 AI를 갖다가 이 세상에, 인류의 세상에다가 안긴 곳은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그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가 그걸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칩, 지금까지는 이제 H100, H200이었고, 이제 4분기에 이제 B100이 나오는데, 그러면 H100, H200을 갖고 실현하려고 하면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연산작용이 필요한 이제 칩인 거고, 연산작용 하려면 그 옆에다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 메모리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이제 90%, 10%는 마이크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니까 삼성전자가 6만 원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면 웨이퍼 8장을 붙여야 되는데 8장을 붙이는 게 TC본더입니다. TC본더인데 TC본더의 장비를 아직까지는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실적을 발표하고 물론 이제 그 호실적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독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엔비디아 이 TC본더의 독점이 깨진다. 라는 이제 전망과 뉴스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그 호시절 발표하고 그 다음날 주가가 이제 사실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실제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떨어진 거야? 라고 의문을 다신 분들이 계신데 주가는 현재 주가가 아니고 모든 주가는 현재 주가가 아니고 최소 1년,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3년의 미래의 업황과 매출을 갖다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걸 땡겨와서 계산을 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반영한 주가입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3분기에 실적이 좋았는데 만약에 내년, 내후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고 실적이 꼭 좋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좋았지만 당장 다음 분기, 4분기 사실 한미반도체는 25년도에 안 좋을 거라는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독점이 깨지니까 그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그 대표적인 HBM의 관련주라고 보면 되고 고객사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예, 예. 독점적으로 공급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더 그 TC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데 예, 예. 이거는 이제 반도체 칩을 딱 맞는 위치에 그 붙이게 되는 굉장히 정확한 기술을 요하는 반도체 그 생산 굉장히 중요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0% 급락한 거 그랬다, 그래. 독점 예. 생산 납품이 깨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예,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럼 과연 누가 치고 들어올 것인가? 그게 예, 예. 굉장히 시장의 화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업체들이 과연 HBM의 그 기술력을 그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파헤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맞습니다. 경쟁 업체는 누구가 있는 건가요? 일단 경쟁 업체는 두 곳인데요. 예. 하나는 국내 업체 한화 정밀기계. 그 비상장 회사. 예,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 비상장에서 예. 하나 정밀 기계를 갖다가 품고 있는 상장 회사가 하나 인더스트리얼스. 하나 인더스트리얼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스 예. 주가가 이제 예. 출렁거린 이유가 그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ASMPT라고 이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본사를도 이제 반도체 공정 기업인데 이 왜 싱가포르 기업이 난 홍콩 기업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오,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오. 이제 거기 헷갈리는 거예요. 예. 본사 자체는 이제 그 싱가포르에 있는데 상장을 홍콩에 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데 회사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다. 근데 상장을 홍콩 증시에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희가 나오기 전에 넥슨 한참 설명해 넥슨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죠.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SMPT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데. 그 현재 ASMPT는 이미 HBM3 말고도 다른 공정에서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했었어요. 어, 그래요? 네, 납품을 했었는데 네. HBM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예요, ASMPT가. 아, 약간 그래서 놓쳤군요. 놓친 게 있군요. 놓치기도 하고 네, 뭐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어쨌든 뭐든지 이제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는 갑이니까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주는데 ASMPT 입장에서는 아, 뭐 그렇게 뭐 그 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수동적으로 하다 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그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SMPT 말고 다른 기업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 대학 그때가 이제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아. 한미반도체랑 2017년부터 야 이게 중요한 이제 HBM이 열리면은 이 TC본더 이게 중요한데 그때까지는 한미반도체 국산화 못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협업을 해서 국산화 시켰어요. 시켰는데 마침 엄청나게 시장 열리면서 한미반도체 주가도 23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나게 뛰은 거죠. 일단 기술력도 있었고 예, 예. 그때 잘 치고 들어온 판단도 있었고 그렇죠. 예. 어쨌든 뭔가 운이 통했네요. 예, 예. 예, 예. 실력도 있고. 그리고 예. 공동으로 협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에다가
거의 실질적으로 이제 HBM3를 독점 납품하다 보니까 당연히 SK하이닉스의 그 과실이 한미반도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ASMPT가 이 시장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미 SK하이닉스랑 논의를 하면서 야 이제 우리도 좀 납품을 할래. 이렇게 됐는데 또 중요한 변곡점이 생깁니다. 어떤 변곡점이냐면 아직까지는 HBM3 지금까지는 반도체 8개를 갖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엔비디아의 H100은 이제 충분한데 엔비디아의 B100이 나오잖아요. 예. B100은 H100보다 최소 2.5배가 더 빨라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메모리를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8단으로는 부족하고 12단으로 만들자. 12단이라는 건 웨이퍼 12개를 집어넣습니다. 예. 12개를 집어넣으니까 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한미 반도체의 기술을 그대로 갖고 가다 보니까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8개를 쌓을 때는 12개를 쌓을 때는 다르고 그럼 당연히 한미반도체 입장에는 또 한 번의 어떤 도전이 생겼는데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솔벤더, 그러니까 하나의 납품처만 갖고 있으면 불안하죠. 예.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갑자기 공장이 멈췄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모든 공정이 갖다가 중지되어야 되니까 당연하게 SK하이닉스는 그러면은 이 벤더를 갖다가 다양화하자. 그러면 ASMPT도 원래 기존에 다른 공정에서 납품을 받고 있었고 기술력 괜찮으니까 ASMPT한테 야, 그 우리 HBM 12단을 좀 납품을 해줘. ASMPT는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이제 독점은 적어도 12단에서 깨졌어요. 깨졌는데 지난주에 주가가 떨어진 것은 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면 또 하나 뭐냐면은 한화 정밀기계. 납품을 한 해 만에 하면서 오락가락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술력이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기술력 검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공식 입장은 기술력 검증하고 있다는 거고. 약간 삼성전 같은 느낌이네요. 우리는 테스트 중이다. 예, 테스트 중이다. 근데 다른 루트로는 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아예 되게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한미반도체 주가가 떨어졌는데. 결국은 기존에 SK하이닉스의 이제 한미반도체가 완전하게 독점하고 있던 데서 그 ASMPT가 들어온 건 이미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화 정밀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어떤 언론에서 이제 그 검증 중에 탈락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양측이라면 한화랑 SK하이닉스가 모두가 탈락하지 않았다. 아니, 또 검토 중이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한미반도체 독점이 깨졌는데, 한미반도체가 올해 4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10% 납품 마이크론이 원래 한미반도체 장부를 안 썼어요. 원래 일본 장부에 썼었는데,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어디 거 쓰지? 한미반도체 거 쓰는데, 한번 오라 해봐.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수백억 대 납품을 했거든요. 일본과의 약속 깨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이게 다반사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독점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 깨질 수가 있는 거고 마이크론도 일본 업체를 독점 썼지만 마음에 안 드는데 깨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사실은 마이크론에 이미 넣었고 SK하이닉스의 독점에 깨졌지만 여전히 많은 시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HBM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 엔비디아 시장뿐만 아니라 모바일에도 들어가야 되고 자동차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계속 기술 혁신을 하는데 멈추냐 멈추지 않느냐 8단에서 12단을 갖고 그 다음에 HBM4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HBM3의 공정의 구멍이 1020단에 뚫렸거든요.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HBM4는 2배가 많은 2052기가 넘어가요. 거기서 잘 할 수 있냐가 그럴 때마다 한미반도체가 대응을 잘하느냐 문제인 거지 이번에 독점이 깨졌다고 해서 바로 주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너무 또 과민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하다 우려가. 그 마이크론이 일본과 계약을 깨고 한미반도체가 치고 들어온 것처럼 한미반도체도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말씀해 주셨지만 ASMPT 그거 있고 하나 정밀 기계 이렇게 또 경쟁자가 있고 어쨌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뭐라 그럴까 공급 중단의 위험도 있고 가격 협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다 보면 독점보다는 좀 고루고루 변수를 두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시장에서 특이한 게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까 그 주도권을 누가 잡을까 그거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호진 대표님의 이 콘텐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또 어떤 이슈로 갖고 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오만한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